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은요. 디오라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커다란 디오라마를 4등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파트로 짧게 짧게 리뷰를 좀 이어가고 나중에 가장 큰 디오라마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파트 1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타입 W가 만들었던 네, 디오라마 파트 1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잔디겠죠. 네. 잔디 표현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조금 귀찮긴 해요. 도구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작업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요런 잔디는요. 디오라마 잔디 이렇게 검색하면요. 요 재료들이 다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인조 잔디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뿌리는 타입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뿌리는 타입 이제 뿌리는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부셔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줬고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젯소를 발라주고 진한 회색을 둘러주고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을 먼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준 뒤에 이 위에 이제 뿌린 겁니다. 이렇게 돌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런 돌 같은 것도 있어요. 돌, 예, 이런 돌은요 어항에 사용하는 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한 돌인데 이것도 사이즈별로 있어가지고 쌓아놓은 뒤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뿌리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아크릴 물감이 마르면 그 위에 이제 목공용풀을 물에 희석해서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목공용풀이 좋은 게 뭐냐면요, 마르면은 투명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런 나무들도 다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제가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네,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이거 제가 옛날에 다 사놨던 거거든요. 다 구비해 놨던 거라서 네, 이렇게 잘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 힘줘서 쭉 꽂아버리면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잘 꽂혀요. 생각보다 멀리서 보면 뭐 가까이서 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요렇게 요런 것들은 이제 색칠한 건 아니고요. 약간 이 흙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색칠한 건 아니고 라이터로 지져버렸습니다. 네. 라이터로 살짝 태워주는 느낌 하면은 이제 요런 색깔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땅 색깔이 굳이 색칠하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도 이게 뭐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망이 있어요. 까만색 사다가 이제 칠해주고 하얗게 라카로 뿌려버려요. 네, 필요한 만큼만 절단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준 것 뿐입니다. 글루건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 1:150 스케일 사람들도 미리 구해놨던 것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목공용 풀에 발을 콕 찍어가지고 살짝 말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놓으면은 얘가 어지간하면 서서 그냥 말라요. 이렇게 오순도순 세 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돌려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역시 사람이 있죠. 아, 얘가 마르면서 살짝 뒤로 제껴졌네요.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고 뭐 나무를 심는 보드블럭에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요거는 그냥 뭐 폼보드 1cm에 1cm 잘라줘 가지고 예, 여기를 갖다가 눌러준 다음에 색칠하고 그냥 나무를 꽂아준 것 뿐이에요. 아주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은 LED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LED가 있어요. 여기에 바닥에 또 다 배선을 해주고 해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 버전 1.0이라서 LED 작업은 패스했습니다. 이것도 다 뭐 알리나 위시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보드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이게 폼보드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 다 나오는데 아, 다이소 파는 거 폼보드 사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하기 전에 여기를 이제 자를 대고 내 나름대로 보드블록의 간격을 맞춰가지고 그냥 펜으로 쭉쭉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파이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면 이제 부서지니까 이렇게 파인 상태에서 가장 진한 회색을 한번 칠해주고 그 위에 드라이 브러쉬 예, 요런 붓으로 네, 아크릴 물감을 살짝 칠해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면 이제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기법인데 네, 이런 질감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 요 안쪽에는 보도블럭이라던가 이런 거를 못했어요.
너무 빡세가지고 예 하다가 말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꽤 그럴싸해요.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뭐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맥도날드 건물 같은 것도 다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제가 만들기만 했지 설계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다 인터넷을 뒤지면 죄다 무료 모델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 했습니다. 네, 맥도날드 이렇게 보이죠? 꽤나 괜찮아요. 어차피 종이라서 이상하게 되면 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얘도 종이고요. 얘도 종이에요. 얘도 종이라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냥 위치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가 좀 뜨긴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전시해놓을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놨고요. 여기도 역시 사람들 이렇게 배치해놔서 해놨습니다. 가로등 되어 있고요. 자, 요 건물도 역시 종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안쪽에 뭐 블럭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워만 놓은 거예요. 옆에 보게 되면 요 건물이 이제 플라스틱 건물인데 얘는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거 제가 이제 칠하다가 망한 건데 네. 여기다 이제 자석을 좀 박아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질을 놔서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게 고정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해줘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조립은 쉬운데 도색이 망했죠. 허름한 걸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라카를 뿌렸어야 되는데 괜히 아크릴 물감으로 왔다가 한다고 예, 아유 깝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래서 그냥 먹선만 넣어줬어요. 그냥 너는 그냥 깔끔하게 있어라 해서 이제 밑에 하나만 자석 하나만 딱 박아주고요. 여기다 딱 세워놓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주택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요 주택 있잖아요. 주택 얘네들도 지금 다 떨어지거든요. 얘네는 어떤 그 주택을 지어주는 회사에 얘네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거 무료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1대 딱 150 스케일 해서 얘랑 몇 개 더 받아놨는데 더 만들려고 하다가 아 이것도 생각보다 꽤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삐뚤빼뚤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서 이렇게 이제 해놨고 얘는 좀 작은 집 조금 이제 예산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집을 짓겠죠. 네. 얘는 또 게다가 또 이 가게 브랜드 나름 옆에 자판기도 있고 네, 입구도 있고 간판도 있어요. 일본 가게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딱 괜찮은 사이즈로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얘 그냥 붙여버려도 되는데 아무튼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해주고 요런 아무튼 종이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주 멋지죠? 자 오늘의 설정 도우미는요 먼저 초대 울트라맨 SH 피규어아츠에서 나왔던 초대 울트라맨과 발탄성인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탄성인은 이 초대 울트라맨과 뗄래 뗄 수가 없는 외계인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세우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설정샷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로우 앵글로 해서 요런 느낌의 전시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역시 특촬물이야 특촬물. 특촬물의 진리지 디오라마는. 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요런 포징으로 요런 설정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런 포징 요런 느낌으로 또 전시해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네, 울트라맨이 날아차기를 하면서 발탄성인을 날려버리는. 아니 난 이거 리뷰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걸 또 갖고 놀고 있죠? 아 나 또 진짜 야, 뭐 다 우리 또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거 하나 있으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고 아마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디오라마 만들 때 굉장히 힘든데 만들고 난 다음에 가지고 놀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좋습니다. 요런 설정샷도 찍을 수 있겠죠. 발탄성인은 도망가고 울트라맨은 날아서 쫓아오는 요런 설정샷 정도 뭐 나쁘지 않게 스탠드를 이용해가지고 전시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발탄성인과 울트라맨 뭐 요 정도 설정으로 또 전시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너무나 쓸모가 많고 유용한 게 바로 이 디오라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도 아무튼 시간 내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처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사진 찍을 때도 좋고 전시할 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고, 페이퍼크래프트는 이거 어디서 구하는지 기억나는 것들은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좀 달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사진도 좀 즐겁게 찍어 보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가 만들었던 디오라마 파트 1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도움을 줄 피규어는 초대 울트라맨과 발탄성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거나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셔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